자, 이번에는 존 섹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존 섹션은 총 1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. 왼쪽에 위치한 존 버튼을 통해서 1번부터 8번, 그리고 9번부터 16번까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존을 누른 상태에서 셀렉트 버튼, 적색이 들어와 있으면 그 숫자가 표시된 존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건데요. 네,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. 이 16가지 존에는 각 존의 볼륨, 이퀄라이저, 키 레인지 등이 설정이 가능합니다. 펜 레벨 버튼 설명드릴 건데요. 자, 이 버튼이 눌러진 상태에서 각 존의 노브 그리고 슬라이더를 통해서 각자 할당된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. 자, 이 펜을 통해서 펜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. 자, 이 밑에 있는 슬라이더를 통해 이 존에 위치한 이 섹션의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네, 역시나 이곳에도 부가적인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Assign 1, Assign 2 각각의 버튼에 다양한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. 역시나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Assign 1 눌러주시면, 자, 이 Assign 1 버튼에 부여하고 싶은 기능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. 다양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. Assign 2도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다양한 기능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Assign 버튼에 불이 꺼져 있다면 기능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고요. 버튼에 이렇게 적색불이 들어왔을 때 아까 부여한 기능이 실현되게 됩니다. 이 건반 볼륨의 전체적인 볼륨을 담당하는 마스터 볼륨을 통해서 소리를 음량 값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왼쪽 밑에 있는 스플릿 버튼 설명드릴 건데요. 스플릿 버튼 누르게 되면 음이 자연적으로 스플릿이 되는데요. 저음 부분은 존 네 번째 있는 음이 열리게 되고 고음 부분은 존 첫 번째에 할당된 소리가 자연적으로 열리게 됩니다. 역시나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. 스플릿 버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각각 존 1, 존 4에 할당된 음들의 레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패널을 통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.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 주시면 원하는 위치를 바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S3 버튼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. 앞서 설명드렸던 S1, S2와 같은 기능으로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빠르게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. 역시나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S3 버튼 눌러주시면 S3 버튼에 원하시는 기능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